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오늘도 힘차게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달릴까 말까 함께하게 될 아나운서 권자윤이고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매니저님, 매일경제에서 네. 소문이 정말 자자합니다. 네. 매니저님 수익률이 뭐 70%, 100%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기본까지는 아니고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막 50에서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네. 또 꾸준하게 한 10%에서 20% 수익이 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시장의 새 정부 새 정책과 삼성의 새 먹거리만 집중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뭐 그 누구보다도 수익을 좀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많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게 3월 8일에 소개했던 삼화 네트웍스가 네. 9%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좀 수익에 비하면 좀 9%가 좀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 네, 최근에 좀 너무 폭발적인 수익이 네. 나섰었는데 삼화 네트웍스는 이 콘텐츠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할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굉장히 유연하고 대장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글로벌 OTT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삼화 네트웍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050원 좀 언저리에 4,995원까지 갔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와 다시 한번 1차, 2차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4,7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4,6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는 그대로 5,050원, 2차는 5,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아쉽게 목표가 터치하지 못했는데 네. 목표가 5,05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리뷰해 봐야겠죠. 오늘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굉장히 핫한데 동화기업이 오늘로만 뭐 7%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요. 11%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동화기업은 2차전지 소재에서 오늘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상승폭이 좀 반납을 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만 유일하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2차전지 소재와 또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2차전지 소재에서 가장 대장주가 또 에코프로 비행과 또 동화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또 NDF 관련해서 아시안 최대 규모의 생산량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 광화마루 국내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묶일 수 있고 또 삼성 SDI와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또 전고체 전해지 관련해서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6%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84,000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한 11% 정도 지켰을 거라 보고 있고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현재 지금 83,700원인데요. 82,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91,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은 기본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네, 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이제 엑셀을 밟아봐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달릴까 말까 섹터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네, 뉴욕 증시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네. 바로 테슬라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테슬라요? 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네. 테슬라 1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최대 인도량을 보였고요.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대부분 감소했고 마이너스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세가 도드라지게 이어지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2030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관련 수혜 종목들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테슬라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상하이 공장 셧다운 소식도 네, 있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호재와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테슬라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네. 달려야 하나요? 뭐 이런 호재와 악재가 급급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네. 그래도 주목을 하시는 건가요? 뭐 상하이 공장 셧다운 문제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최대 인도량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또 상하이 공장도 재개가 되고 또 이제 베를린 기가팩토리도 다시 한번 지금 생산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 대표 수혜 종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테슬라 안에서도 세 가지의 섹터, 2차전지 소재, 또 그리고 부품, 자율주행 이 세 가지 섹터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하면 저는 뭐 명신산업, 뭐 KEC 뭐 이런 종목들 생각나는데 오늘의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원래는 KEC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KEC가 지금 강하게 상승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KEC의 대안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IA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IA요? 네. IA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맞죠? 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KEC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IA 현재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A 현재 구간에서는 네. IA 현재가는 네, 오늘 1.87%의 네.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1,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네.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일단 뭐 KEC가 일단 1,200볼트급 실리콘 카바이드 또 소자를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5%에서 17% 이상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제과제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KE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에요. 테슬라의 더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디지털 코피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공급하고 있는데 KEC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I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업체 인프라웨어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이제 국제 과제에서 적외선 센서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IA이다. 그래서 KEC 같은 경우도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국제 과제 선정 업체인데 IA 같은 경우도 일단 자율주행 또 센서 칩 관련해서 국제 과제 연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표이사 이제 김동진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지능형 배터리 센서 모듈과 고전력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4%, 또 현대차는 -10%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 사태가 완화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17년부터 이제 전력 반도체, 차량용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양산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고 자회사 트리노 테크놀로지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염성시 시정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전력 반도체 계속해서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사실상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이제 선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율주행 또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IA가 또 자회사를 통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KEC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IA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 1, 2월 하락장에 굉장히 크게 빠졌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차량용 반도체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2025년까지 14%의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핵심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9,070원을 가져왔고요. 1차 목표가는 1,180원, 2차는 1,28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IA를 네.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180원, 2차 목표가는 1,28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네. 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어떤 종목이 핫한가요? 두 번째 섹터는 제가 잘릴까 말까 해서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바로 리오프닝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3거래 연속 리오프닝 맞습니다. 섹터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또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또 네.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아직 괜찮을까요?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모임 인원이 10명으로 그리고 네.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사실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이고 2주 뒤에는 영업 시간 제한이 폐지되고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계속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는 제가 피부 미용 의료 기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여행 항공 관련해서는 ETF 상품이 대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리오프닝 섹터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은 실적 성장 주를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번 주부터 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리오프닝 섹터 오늘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달릴까? 말까?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요. 네. 역시 좀 선발적인 맞습니다. 강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좀 화장품에 대안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어떤 한할령 해제에 살짝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네. 안에서도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서 확실한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서 실적이 확실하게 네, 뒷받침 될 만한 종목. 맞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일단 피부 미용 그리고 또 이제 국민 염색약 리체나를 보유하고 있는 네. 세화 PNC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세화 PNC요. 저는 이 탈모 관련주로 엮였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일단 염색약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관련 종목으로 살짝 묶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화 PNC 현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화 PNC 현재 구간에서 7%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92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국내 대표 연모제 네, 그리고 헤어 케어 관련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45년 정도 지금 업력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체나라고 국민 염색약이 홈쇼핑이랑 또 온라인 쇼핑몰 또 올리브 영에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700만 불 수출액 탑에 수상을 하면서 전 세계 43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5년간 70%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할령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은 윤석열 인수위원장이 사실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또 이제 한할령 관련 종목들 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 안에서 어떤 중국향 어떤 매출이 큰 기업들은 좀 피하고 어떤 이제 그 외 또 이제 뭐 미국이랑 또 유럽 또 일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세화 PNC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진출 1년 6개월 만에 4천 개의 어떤 유통 매장을 확보를 했고요. 꾸준하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일본을 필두로 유럽 또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동, 북미 지역까지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안에서 또 세화 PNC를 선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세화 PNC 저 리체나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홈쇼핑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전 어떤 고점,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좀 강력하게 돌파해 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1,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1,7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2,1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2,2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화 PNC 2차 목표가 네. 2,250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화 PNC 그리고 IA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네.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밤 8시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전일 일요일날 KEC라는 종목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략 오늘 4시 30분에 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4시 30분 네. 무료 방송까지 참고하셔서 4월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달릴까 말까 저희 앞으로 11시 10분부터 방송이 네.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11시 10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달릴까 말까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